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그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이우 전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전선을 한 줄 평으로 하자면 러시아군은 더 이상의 진군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48시간 동안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모든 방향에서 저지시킨 데 성공했으며 사기 저하로 인해서 공격 속도도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공군과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추가로 계속 운영 중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공군의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호 25 4대와 헬기 2대, 순항미사일 2대를 격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하루에 약 200소티가량 출격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5에서 10소티 정도를 출격시키고 있는데 전력차를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의 소티도 대단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은 개전 초 하루에 2000에서 3000소티를 보냈습니다. 바로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공군력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반대로 생각하여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정상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군 전력이 80% 이상이 생존해 있다는 보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진격이 저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전의 작전 중단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정비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64km에 달하는 대규모 러시아군 행렬도 이제 뚫렸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전선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서쪽에서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모티진과 부차에서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은 진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 너무 매서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1인 1 대전차화기를 보유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으려는 러시아군의 기갑, 이게야 보병부대가 오히려 각개격파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키이우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군은 방어하는데 성공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더 이상의 모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진격축을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한 러시아군이지만 이번에서의 전투가 너무 심하여 재보충을 해야 하거든요. 다만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전투를 대비해서 이르핀, 부차 등지에서 민간인 소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민간인들 중에서도 러시아인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3월 11일에 우크라이나 안보국 부국장이 간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 간첩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간첩들이 키이우 내부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체르니우 방향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체르니우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이며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부대와 미사일 대대, 제2제병연합군, 제41제병연합군, 제40전차사단을 통해서 체르니우와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공격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브로바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제6전차연대 사령관인 자카로프 대령까지도 사살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이쪽으로 보급로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수미의 옥티르카를 공격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와 동시에 긴 보급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이 현재 키이우 등지에서 진격이 늦어졌습니다. 하르키우는 마찬가지로 지상 공격을 통해 도시를 점령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교회 북부인 데르가치를 탈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격을 계속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하르키우 남동쪽에서 약 110km 정도 떨어진 이지움, 페트롭스키, 후르슈바카에 대한 러시아군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르키우 측에서 남동쪽으로 진격하여 돈바스에서 서쪽으로 진격하려는 러시아군과 만나려는 계획을 세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은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면 갈수록 러시아군의 폭격이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마리우폴을 100% 평탄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 외곽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SNS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드니프로강 서쪽에서 가장 멀리 진군하는 지점인 보즈네센스크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에서 남쪽과 남동쪽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거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북서쪽으로 진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콜라이우의 방어가 탄탄한 뜻이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미콜라이우를 향한 진격에 집중했으나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제336 해군 보병대단의 전술대대가 크림 방향에 배치가 되고 있고 미콜라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집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더불어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완전히 끝장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대전이 나더라도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 천명했고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과 모든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고 러시아의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했죠. 이에 따라 전쟁은 더 악화의 도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1일에 지속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쓰기 위한 일종의 명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화생방법을 러시아 병력에게 보내고 있다는 뉴스기사가 나오면서 곧 우크라이나에도 생화학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피해는 배가 되겠죠. 다음은 곳곳에서의 국제사회 지원입니다. 캐나다는 감시드론과 5천만 달러, 하나로 617억 원에 달하는 군사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500만 위안, 하나로 9억 7,280만 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이 5억 유로, 하나로 6,780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136억 달러, 하나
하나로 17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지원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오늘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